어때? 좀 예쁜가? 어. 어? 뭐야? 나 이런 적 없는데. 많이 놀랬겠다. 고마워. 대체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온 걸까? 글쎄,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말이야. 디지털 정보 사회? 디지털 정보 사회는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쉽게 생겨. 앞뒤 맥락을 신경 쓰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게 생겨난 부정적인 인식들은 파급력도 강해. 전달이 빠르기도 하고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기사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비판적인 시각도 키우도록 노력해야겠어. 그래, 좋은 자세야. 나는 디지털 시민이야.